오늘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맴도는 한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 소식도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전국이 영하 5도에서 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경기 내륙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대구 영하 7도, 부산도 영하 7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강릉 1도, 부산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한국 및 해상 작전에 제안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한파는 내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